끝에서부터 앉은대요. 끝에서부터. 없네. 오랜만에 사인을 하니까 재밌네요. 팬분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잘 들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오늘 팬 사인회를 지금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고 사랑받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가지고 편하게 저희를 데려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편하게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랜만에 분위기들을 만난 것 같아서 가면 되게 새롭네요. 되게 보고 싶었던 팬분들 다시 본 것 같아서 좋고 새로운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쪽으로 자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제대로 얘기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팬싸 때도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팬싸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팬분들이랑 이제 개인 사담도 하고 한 분 한 분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팬싸로 팬분들이랑 가까이 마주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오랜만에 하는 팬사인회 같은데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색다른 기분이 많이 들었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마스크도 없이 편하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하니까 참 재밌고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얘기 많이 나누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사랑해요. 1년 만에 하는 팬사인회인데 오랜만에 첫 팬싸라가지고 살짝 긴장했는데 또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항상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섯 명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이렇게 아이콘을 지키면서 콘서트를 해주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하셨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팬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듣고 너무 반대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좀 감동이었습니다. 잘가요. 요즘 분해가 좀 시끄럽네. 네. I love you. 쓰는 걸로 기억. 이런 쉬는 시간에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플러스 채소 했습니다. 착해 돌아와줘 please please please. 네. You don't have to play right now, but I'll try. Yeah, I remember. I want you back. Yeah. Yeah.